실제로 그 결혼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. 부모님의 황혼 재혼에 있어서 실제로 딸은 85%가 찬성을 하고 아들은 61%만 찬성을 아들이 하고. 아닙니다. 며느리가 네. 반대하는 겁니다. 아, 그 뒤에 며느리가 있는 거다. 아들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 돈인 거죠. 당연히. 황혼 재혼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알아보니까. 첫 번째는 경제력이 좀 없으신 시아버님께 새로운 살림 미천을 마련해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식들이. 자식은 장가를 보내면 쟤들이 나중에 먹고 살 걸 계속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. 네. 하지만 시아버님이나 만약 시어머님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생활비도 드려야 되죠. 얼마나. 그러니까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는 거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. 그렇죠.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유산을 나눠야 되고 다툼이 생겨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. 계획적으로 재산을 보고서 접근하는 제비나 꽃뱀들한테 걸렸을 경우. 이거는 정말 아주 교묘하게 야곱야곱 뭐 사업이 뭐 어떻게 됐다는지 그래서 야곱야곱 뒤를 이렇게 빼돌리는 거지. 이현아 씨 말하는 거에도 모순이 네네. 바로 보여. 뭐가 보이냐면 네. 우리 그 어른들은 네.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무슨 초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세번을 하든 네번을 하든 무슨 사기꾼을 만났든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걸 다 해서 도와주고 뒷바라지라고 하잖아요. 끝까지 해주지 끝까지.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을 했던 거에 보면 아주 배반적인 거지.